이것은 탄소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모든 화학 원소들 중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5초 동안 모든 탄소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작은 변화가 우리 우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구의 기후 변화를 다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의 몸에 변화가 생길까요? 만약 탄소가 5초 동안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가 오늘의 What If입니다. 탄소는 우주에서 네 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리고 탄소는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는 하나입니다. 우리의 몸은 18%의 탄소입니다. 5초 동안 잃어버리기에는 많은 양일까요? 탄소는 많은 다른 원소들과 화학결합을 형성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에서 탄소는 단백질, 지방, 당, 그리고 심지어 DNA를 형성하기 위해 다른 원소들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탄소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여러분도 함께 사라질까요? 탄소 없는 5초는 우주에 대혼란을 일으킬 만큼 길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모든 탄소가 사라지면 그 어느 것도 예전 같지 않을 것입니다.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주. 별을 둘러싸고 있는 우주 먼지는 탄소와 철과 같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먼지는 별에서 오는 강한 바람에 의해 뭉쳐집니다. 그리고 결국 이 뭉쳐진 먼지는 행성을 형성하게 되고요. 우주의 많은 행성계는 탄소가 풍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흑연 껍질, 일산화탄소 대기, 심지어 타르로 된 바닥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탄소가 없다면 이 세계는 실리콘과 산소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행성들은 무너지고 다시 우주 먼지로 변할 것입니다. 5초 후에 탄소가 다시 나타나면 행성으로 다시 조립할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수백만 년, 어쩌면 수십억 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들에서 어떤 생명체가 형성되었든 간에 처음부터 진화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성계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탄소보다 두 배 많은 산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태양계가 형성되고 있을 때 모든 탄소가 먼 우주로 날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지구는 탄소가 없었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체를 가능하게 한 탄소는 선간 혜성과 소행성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지구 밖에 탄소가 5초 동안 사라진다면 몇몇 나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탄소 순환은 즉시 중단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탄소는 생물, 물, 대기를 순환합니다. 이것은 광합성, 분해, 그리고 호흡과 같은 것들을 통해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탄소를 먹고 소화시키고 숨쉬는 것을 멈춘다면 물론 우리는 탄소 배출량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엔 너무 심할 것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없다면 우리는 지구를 따뜻하게 유지하고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온실 효과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후는 급격하게 변화할 것입니다. 평균 기온이 급락하고 모든 것이 얼어붙게 됩니다. 다이아몬드, 석탄, 흑연과 같은 순수한 탄소로 만들어진 고체는 탄소가 전부이기 때문에 즉시 사라지게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은 빨래, 설거지, 그리고 몸을 씻는 것도 갑자기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탄소는 비누 거품을 만들어주는 수용성 첨가제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대부분의 가정용품들은 대부분 그냥 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몸을 씻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걱정거리 중 가장 작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탄소는 우리 몸에서 두 번째로 풍부한 원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요 에너지원은 탄소 결합을 끊음으로써 나오고요. 이것은 여러분의 몸이 포도당과 같은 화합물로부터 에너지를 추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또 포도당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탄소는 DNA 구조에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의 DNA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고 또 여러분의 세포들은 어떻게 자라고 기능해야 하는지 알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몸은 2조개 정도 되는 세포들의 분열로 생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탄소를 빼내면 이 세포들은 작동을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의 DNA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만약 탄소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몸의 모든 단백질, 지방, 그리고 근육조직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탄소가 없다면 우리의 몸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물과 불활성 화합물로 이루어진 죽이 돼버리겠죠. 걸레가 필요할 것 같네요. 여러분과 지구, 그리고 우주는 처음에 말한 5초 안에 파괴될 것입니다. 아마 중력 없이 5초를 사는 게 더 쉬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역시 또 다른 What If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